고생 야명주를 아느냐? 아! 무슨 일이야? 대체 목소리를 왜? 보상인이 뭔지 다 거짓이었어. 너를 찾아 죽이려 한 거였어.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는 가짜 인생까지 하고 너도 들어가라고 하고. 오색 야명주가 뭐야? 뭔데 그래? 어떻게 우리도 죽일 거야? 우리도. 너는 무조건 이 길로 집으로 가서 식구들과 목속의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쳐. 어디로? 어디로? 벽죽이나 폼이 집안 어디든가 무뢰배들도 모르게. 너는 네가 더 위험하잖아. 목석이가 난 줄 알고 죽였잖아. 그렇지. 그랬어. 대체 무슨 일이냐? 제가 백제로 떠나도 뭔가 일이 커진 듯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사오나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은밀히 집으로 가보자. 예. 아버님은 안 계시는가?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발찬 어른이 옥에 계십니다. 옥이라니? 대하께서 도련님이 백제로 망명하셨다며 가두셨습니다. 아니, 어서 가셔서 사실을 구하십시오. 하면 풀려나실 수 있을 겁니다. 도련님의 석실면은 어찌 된 것인가? 선화공주님의 알고도 과하지 않은 죄와 목라수 일행을 백제로 빼돌린 죄 때문에 화백회에서 크게 당하시자 화랑들의 심이라도 멸문의 화를 당하는 것을 막아보시겠다고. 하여 나를 죽었다고 했단 말이냐? 예. 그로 인해 선화공주께서 더욱 몰리자 폐하께서는 나를 망명하였다 하셨고. 예. 우선은 이발찬 어른을 구하셔야 합니다. 망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럼 어른이 위험하십니다. 배하께서는 이 일을 빨리 마무리 지시려고 급히 경계를 내린 듯 하옵니다. 거짓 망명을 택하면 선화공주가 무사치 못하고 거짓 죽음을 선택하면 아버님이 무사치 않다. 이를 어찌한다. 이를. 도련님, 이대로 계실 일이 아닌 듯합니다. 도련님. 폐하를 은밀히 아련해야겠다. 어쩌시게요? 약조를 받아내면 된다. 우리 가문을 버리시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아내면 선화공주님도 무사하고 우리도 훗날을 기대할 수 있다. 괜찮을지요? 선화공주님을 아끼셔서 행하신 일이다. 더구나 내가 죽은 줄 알고 행하신 일이고. 그동안 폐하께 보인 나의 충심이 있고 선화공주님을 위해서 내 다시 희생을 하려는 것이니 분명 약조해 주실 것이다. 내가 궁에 나설 수는 없는 일, 서찰을 써줄 것이니 은밀히 폐하의 시종무장에게 전하거라. 예. 뭐라고? 나타났어? 예. 분명 지금 김사음의 집에 있답니다. 알았다.
폐하의 명인 듯 거짓 서찰을 써줄 테니 너는 이를 김도암에게 전하거라. 예. 그리고는 그자가 서찰에 써 있는 장소로 오면 병사들을 포진시켜라. 알겠느냐? 예. 이 늦은 시각에 어쩐 일들이냐? 폐하. 대하천 김도암이 병사들이 둘러싸여 송추정에 싸웁니다. 폐하, 어찌하여 일을 이토록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옵니까? 화랑들이 김도암을 본다면 폐하의 권위는 어찌하실 것이옵니까? 용단을 내리시옵소서. 폐하!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원은 공주이기 전에 내 딸이다. 죽일 수는 없다. 원하는 것은 말하거라. 말하라. 이벌전 김삼 가문의 일은 모두 하백해의 이름에 주시고 선하공주님은 영원히 나란 일을 하실 수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가 폐하의 밀사인가? 이것이 폐하께서 보내신 것이다. 소나는 들으라. 소나는 이후 성거린 공주의 모든 자격을 박탈하고 승려로 출가를 명한다. 어찌 되셨느냐 아버님은? 아버님은! 멸문하라는 명이 떨어져 사병과 가사는 종모라고 어르신과 식솔들은 노예로 보내라는. 뭐라? 노예? 아무래도 이는 도련님을 잡으려는 계책인 것 같습니다. 참수하지 않고 노예로 보내는 것이. 그래도 할 수 없다. 아버님을 구해야 한다. 아버님을!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폐하. 정말 공주님께 가시려는 겁니까? 도련님! 공주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을 잊으셨습니까? 허나 나와 가문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법도 공주님입니다. 나란 일에 손을 떼는 징표로 출가를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막아야지. 폐하가 나를 버릴 수는 있으나 공주님을 버릴 수는 없을 테니까 내 손으로 재기시킬 것이다. 반드시 내 손으로. 절 내가 어찌리 번잡합니까? 오늘이 부처님 되기로 하는 날이에요. 출가식이 오늘입니까? 예. 하면 궁에서 온 여인들이 묵는 곳은 아시는지요? 아, 선녀같이 생긴 분 말입니까? 오늘 그분의 출가식입니다. 어딥니까? 저쪽 선방에 계십니다. 벌써 출가식을 시작하였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선하 공주님이 없어졌답니다. 지금 출가식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박사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언제입니까? 모레입니다. 예. 그리고 하늘재 명단에 박사가 하나 있던데. 사택길입니다. 장희가 박사님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수제자는 따로 있었나 봅니다. 박사 임명까지 시킨 걸 보니. 경물에 대한 재능, 인간적인 품성 모두 탁월합니다. 헌데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라에서 오는 길에 부상을 당해 소개시킬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고향에 다니러 갔고요. 박사회 때까지는 옵니까? 그럴 겁니다. 왔구나. 왔어? 만났냐고. 무슨 소리야? 저, 그 시기 그 밥값이라도 쪼까 줘야 그. 우선 이거라도. 고맙구만.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배는 좀 채우셨습니까? 저 사람 말이요? 그 말도 마시오. 아, 걸신이 들렸는지 국밥을 다섯 그릇이나 시켜 먹었어. 안 올까 봐 눈 빠져버렸구만. 여기 들어와. 제발 이번만은 아니길 바랍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조용한 방 있습니까? 예, 누구실 거요? 예. 이쪽 방은 좀 치워야 되니까 여자 손님들은 잠깐 기다리시고 남자 손님은 절 따라오시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 지금 당장 그 썩을 놈을 잡으러 가잔 말이요. 제가 어떻게든 알아볼 테니까 일단 형님은 여기 계십시오. 혹... 어머! 아니, 도암공이 여긴 어떻게... 이 목소리는... 출세 연기! 나 같은 너보고 뭉기적거리기 싫다 이거요? 정말 너무하네.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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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로 인해 벌어진 이 모든 일과 저로 인해 당하신 고초에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와 떠나시면 됩니다. 공주님으로 인해 아버님을 잃었고 멸문당하였으며 저는 치욕적인 망명자가 되었지만 저와 떠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재기하시면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어느 지역에서건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리 하시면 됩니다. 그럼 폐하도 공주님도 장이도 모두 용서하겠습니다. 한 점의 원망도 없이 용서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공주님께서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이곳에 서 계신 것까지, 그것까지만 공주님의 열정으로, 공주님의 지나간 사랑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연모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한 남자를 철저하게 짓밟고 조국을 배신하는 연모 말고 저를 다시 세워주시고 신라와 함께하는 연모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한다. 백제인 장희를 더 사랑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라를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좋을 만큼 사랑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제게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공주님을 용서하고 싶을 만큼 사랑은 처절할 뿐입니다. 저와 지금 함께 떠나십시오. 외나라든 전축국이든 수나라든 함께 떠나십시오. 잠시만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곧 박사회인데 기루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 어제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혹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무슨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아, 저기 오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모두 기다렸다. 얼른 들어가 보거라. 곧 회의가 시작된다. 들어가거든. 하늘지에서 어찌하셨는지 잘 설명하고. 너는 밖에 서 있다가 내가 들어오라 할 때 들어와. 내가? 목나수 박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가 필요해. 왔느냐? 예. 하늘지에서 배출한 박사입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하여 소개가 늦었습니다. 인사드리거라. 사택기루입니다. 모두 오셨으니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전임 수장의 권한으로 오늘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시지요. 이미 저는 수장직을 고사하였고 또한 목나수 박사님은 수장으로 청거하였습니다. 이는 그간의 제 불찰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면이 큽니다. 허나 더 큰 것은 저와 목나수 박사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사는 경무를 하는 곳이지 정치를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니 화합하여 오로지 백제를 부강케 할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써야 합니다. 그에 가장 적합한 수장은 목나수 박사고요. 이런 제 의견에 이견이 있으신지요? 하면 회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들어와. 저는 목나수 박사님이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유는 여기 있는 기술공 장이 때문입니다. 장이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기술공 장은 우리가 모두 신라했던 시절 신분이 높은 신라의 여인을 사귀었습니다. 결국 신라의 여인과 장인은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야반도주가 박사님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루야! 가여 저는 목나수 박사님이 내 백제 태학사의 수장이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백제와 고구려, 신라, 삼국이 대치하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태학사의 기술공이 적대 국가의 여인을 사귄다는 것도 자신의 조국과 소임을 팽개치고 여인과 도주를 한 것도 그를 몰래 보내준 박사님의 행동도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이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박사님, 기술공장, 기루 박사와 함께 하늘지에 있었던 기술사 모진이라고 합니다. 헌데 박사회의에 어찌하여 들어오는 것이냐? 예가 아닌 줄은 아우나 기루 박사가 박사회의에 장의를 데리고 들어가기에 좀 이상하여 따라왔습니다. 기루 박사에게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늘지에서 장의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장의가 사귀었던 여인은
전쟁 때 신라로 끌려 들어와 살던 백제 여인이었습니다. 장인은 그 여인을 백제로 돌려보내려 했던 것이고 그 와중에 신라군들에게 쫓겨 전의성까지 간 것입니다. 하여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고요. 예, 모진 기술사의 말이 맞습니다. 기루 박사의 말이 사실입니까? 기루 박사의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냐인데도